김앤장의 장지수 증인님, 예. 그 현재 검찰로부터 그 김앤장 측의 참고인 또는 뭐 피의자 등 어떠한 형태든 간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그 설문이라도 조사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론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조사받은 그 조사는 그 예를 들면 서면 조사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론을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에 의원들이 질문을 할때 증인께서 이제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 김앤장의 의뢰인인 옥 씨의 이해관계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김앤장 소속 변호인들이 혹은 뭐 변리사도 있고 다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변론권이나 변호인의 윤리 혹은 비밀 유지 의무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2011년도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생식 독성 결과는 뭐 기형아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또 흡입 독성 시험에서도 뭐 간질성 폐렴 이런 부분이 다 빠진 것이 2011년이 아니라 2014년에 경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제출한 것이 김앤장이 변호인의 자격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김앤장에서 제가 김앤장이라는 것은 변호사, 변리사 다 모두 누구든지 구성원 누구든지 이렇게 실험 결과가 상당 부분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증거가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저희가 증거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또 어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그 법원에 제출하거나 한 사실도 없습니다. 책임 문제에서가 과학적이고 다툼으로 이래 바꾸려는, 그러니까 황사 문제라든가 꽃가루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김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법률상 진행 중이라서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김앤장이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이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정부 업무를 직접 관여하는 데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아주 고식적인 이야기 있죠. 그래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앤장이 그 책임자가 안 왔지만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김앤장에서 수억이나 봉급을 주는 변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능할 텐데 상식적이지 않는 실험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그럼 김 위원장이 이것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 발언할 때 김앤장 측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 이 사건과 그 옥시 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 분을 직접 모시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서 세 사람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대신 그 위에 좀더 책임이 있는 시니어 그 변호인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 장지수 증인을 대신 이 자리에 참석시켰는데 그 모든 문제를 변호와 관련된 그 법률 대리인이라는 임무로 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오늘 국정조사의 그 진실을 밝히고 이 책임자들을 문그이 책임을 밝히면서 이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시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김 위원장이 여전히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도리어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께서요, 이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단순히 우리 존경하는 홍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엄중 경고가 아니라
책임자 나머지 두 변호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 회의를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광화문까지 여기 해봐야 20분이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위원장께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정조사는 이 청문회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만들어진 지 22년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그 독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5년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숨도 못 쉬면서 죽어간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죄책감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김앤장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고 우리나라 법률가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이 질의를 증인으로 나와서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금태섭 의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변론과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김앤장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피해만 가고 이것이 김앤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라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재판을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김앤장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선한 일도 했고 많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 그런 법률법인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앤장을 대표하신 증인께서 이렇게 국민들의 눈물의 질문을 답변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질책이 김앤장에게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부터 질문에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앤장에서 나오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장진수 증인. 자, 이런 합의 과정에 김앤장이 조언을 하거나 개입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많은 경우에 그 법원에서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 걸로 압니다만은 그 상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김앤장이 지금 알비코리아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임을 받았을 때 그 도대체 컨설팅하고 그럼 범위는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8월에 사고 발생 이후 그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발표 이후부터 저희가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여러 사건을 대해서 변론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회장에서는 이 GTA 사망 데이터 빠졌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증거만 있는 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찰, 법원, 검찰 제출했다는 얘기시죠? 알면서. 제가 저희 변론 내에 상세한 경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곤란하십니다. 지금 증언이 됐잖아요. 인정하세요. 장지수 증인, 그 생식 독성이 있었다는 것을 김앤장이 알았죠? 제가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몰랐습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건 소송과 관련이 없어요. 아니요, 김앤장이 파악하고 있었나 없었나 저 뒤에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 변론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더 진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변호사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석 의원님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지수 증인이 그 변론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증언을 거부하려면은 그 법에 이제 그 사유를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묻고 있는 것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나 변리사가 소속 구성원이 그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앤장의 의뢰인인 옥 씨나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취득한 그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장지수 증인이 계속 저렇게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그게 과연 증언 거부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자 질문. 말씀하세요. 네, 저도 금태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 변호사법 26조에 보면은 비밀 유지 의무는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의뢰인에 대한 비밀에 관한 부분을 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김앤장이 이렇게 조작 내지 왜곡된 보고서를 들어가는 데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김앤장 자체에 대한 지금 우리가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 이 변호사법 26조에 나는 비밀 유지를 하거나 재판상에 뭐 알게 된 취득한 사실을 그 옥 씨라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답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지금 증인 장지수께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재판의 진행 중에 있고 그 이 옥 씨라는 클라이언트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답변 태도 보면 분명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다. 전부 다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정조사 청문에 관한 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지수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그 김앤장에 관한 이야기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옥 씨에 관한 이야기냐를 구분해가지고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149조 12장 증인신문의 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여기에는 중간에 말은 좀 다 빼고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김앤장이 이런 조작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지 김앤장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명백하게 위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는 충분히 다 생식독성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장지수 증인은 알고 조작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이 그런 걸 충분히 본인 팀 안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우리가 확인해 가려면 이 일에 직접 개입했던 변호사들의
출석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간사 세 분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제기하신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대답을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옥시벨론팀의 팀장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해서 어쨌든 증언을 해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직무상의 의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답변에 한계가 있는 거 우선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 지금 조명인 교수의 보고서 작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변론 준비 과정이었고 그리고 현재 그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거기에 저희 의뢰인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상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공개하지 않는 게 제 의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수 증인께서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수 증인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옥시의 변론이라는 자격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김현장이라는 중요한 이번에 역할자가 과연 이 과정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증인께서는 남 이야기하듯이 옥시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본인의 역할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저 간사협의를 통해서 할 때도 김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론의 문제가 아니라 김현장이 이 전체 과정에 참여를 해서 변호를 위해서 참여를 해서 그저 변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증거의 조작이나 이런 과정에 김현장의 역할이 있다고 봐서 김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자꾸 하게 돼 김현장 관련돼서 하게 돼서 저도 좀 편치가 않은데 장지수 증인께서 분명히 알으셔야 이렇게 이 김현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청문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는 김현장은 분명히 옥시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도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변호사법과 관련돼서 증거 조작이나 그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김현장이 관련이 되느냐 아니면 김현장이 도리어 옥시와 그 해당 그 조교수 서울대 조교수와 협의한 그 저 협의하에 그냥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용당한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셔가지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현장과 옥시가 그 일종의 그 담합한 걸로밖에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김현장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도리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정확히 그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서 우리도 속았다라든지 이러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보니까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김현장이 옥시와 조교수가 담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법률대인으로서 당했고 그 위조된 증거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던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해주시거나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김현장이 사실상 옥시와 또는 서울대 조교사와 같이 논의해서 이 혐의를 낮추거나 범죄 사실을 낮추거나 은폐하는데 함께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지수 증인의 발언 태도나 발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는 이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느 쪽으로 지금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도리어 같이 이 가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미 그 법무부 대상으로 그 기관 보고 받을 때 차관도 조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직 저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김앤장에 대한 혐의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전에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지금 김앤장의 명예를 걸고 그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다로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자, 한 번 더 답변해 보시죠. 우리 홍표 의원님 말씀 깊이 경청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변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비밀 유지 한계가 어디까지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변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소송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엄격히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위반할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위반, 의무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네, 네, 이렇게 하고.